아, 이번에 해볼 것은 제로 200 후기 영상입니다. 결국에 메이플의 전 직업 44개 맞나요? 제로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 리프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닝 서버에서 육성을 했어요. 아, 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130까지 스토리만 계속 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사냥을 한번 해봤었는데, 야게 뭔가 야간 것 같아. 제로가 저 때는 이제 무조건 레벨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렇게 스토리 깨면서 계속 똑같은 거 무한 몬파 같은 느낌을 계속 반복해서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밖에서 레벨업을 할 수 있는데 스토리를 결국에 밀어야지 링크가 5단계까지 활성화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되고요. 다음이에요. 이제 본섭을 봤으니 무교템 템을 다 옮겨줬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또 스토리만 했어요. 근데 스토리가 메인 스토리가 밀면 진짜 빨리 끝나거든요. 근데 문제가 레벨업 속도에 비해 스토리 퀘스트를 안 맞춰줘가지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와서 사냥을 좀 해주는 모습이고요. 기사단에서 사냥이 좀 빡세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도 잘 사냥 못해요. 진짜 억지로 약간 대충 잡았어. 이런 느낌이죠. 계속 레벨업 하니까 좀 잡을만하던데. 제로 데미지가 잘 안 나오더라고. 생각보다 좀 약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챕터까지 다 밀었고요. 아, 막 제로 좀 빡세요 생각보다. 아우, 사냥 답답해 보이네요. 이렇게 사냥을 해줬어요. 이렇게 190까지 하고요. 아, 제가 상하차 썼잖아요. 상하차 안 좋아요. 아, 200 찍기 하면은 상하차 다시는 안 쓸 것 같아. 사냥보다 좀 별로예요. 근데 장점은 하나 있어요. 흔하긴 하더라. 아래서만 사냥하니까. 마지막은 스토밍. 아, 스토밍 경험치 달달하더라. 그래도 고렙 지역에 좋은 점이 있다면 역시 포탈이죠. 그래서 경험치는 많이 주더라고요, 포탈이. 실질적으로 시간은 별로, 이렇게 보니까 안 걸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장점? 100렙 시작. 단점? 스토리를 마지막까지 밀어야 링크 5단계 활성화됨. 공속 부족. 단점 스토리. 아니,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 그치? 템은 130까지 있어가지고 요거는 안 썼고요. 올텟 1%짜리 영웅술사 4짝에 강인함 그린 레더벨트, 에픽 6%에 공십이 힘 12, 그 다음 정팬, 그 다음에 대충 무스펠은 15%에 에디 공십 17성, 70% 전작에 올트에 4% 정도 추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월묘 견장, 월묘 꼬리, 보고력 하프 이어링, 여행자의 윙글라스, 피노키오, 그래서 주스테 4700에 수공이 36만 정도 되네요. 아, 링크는 이런 식으로 껴져 있네요. 크리가 낮아가지고. 어떤 캐릭터가 난이도가 제일 쉬웠는가? 조랩이 제가 듀브를 제일 힘들어했네요. 듀브라고 메르세데스하고 양대산맥이었던 생각이 드네요. 대충 한 6 좀 넣어줄까요, 제로? 아, 제로요. 사냥 안 좋았어요. 진짜 안 좋았어요. 그냥 느낌상 6쯤은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로를 마지막으로 전직업 유니온 8000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8000은 시간상 이제 39일 정도 걸렸네요. 아, 예, 제로 마무리 해보았습니다.